오늘부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으로 탄핵 심판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신속 재판에 대한 대통령 측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공정성과 엄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또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지연 전략이라는 반발을 샀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번째 변론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의 진행으로 시작됐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이 밝힌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크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소장 대행은 신속이라는 표현을 배제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되어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향후 절차를 예상케 하는 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법관은 공정한 판결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대통령 측은 이미 증인으로 나왔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15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소재 불명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고영태 류상영 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